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주셔서 우리가 함께 또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들이 다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게 지지 말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극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못 박히시고 십자가 지시고 가시관 쓰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어 하시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힘듦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까닭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또 가시관 쓰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우울감이나 또 어려운 모든 짐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조금은 가벼워지고 예수님 때문에 웃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금이 자신의 몸을 녹여서 다른 모든 것에 유익을 주듯이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 상태에서 기쁜 상태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삶을 녹여내고 나누어주고 또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처럼 어려운 가운데 희망이 되어주고 밝음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밝을 수 있고 또 예수님 때문에 제가 기뻐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